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성입니다. 찾기와 참조함수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배우실 내용은 이제 VLOOKUP인데, 이 lookup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찾다란 뜻이 있죠. 검색하다란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V라는 거는 vertical, 열에서 찾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VLOOKUP이라는 거는 열에서 찾아라 이런 뜻이고, 결론적으로 열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수직이죠, 수직. 의외로 또 행과 열이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수직이라는 거는 우린 또 세로. 그래서 V, 열, 수직, 세로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HLOOKUP 같은 경우는 찾아라, 어디서 찾아라, H, 행에서 찾아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H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정확한 이제 horizontal, 수평이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이제 행에서 찾아라 라는 뜻이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평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로죠, 가로. 됐죠? 그래서 V 그러면 열, 수직, 세로, H, 행, 수평, 가로. 그 차이점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CHOSE, choose라는 거는 선택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이 검색값이 1이면은 값 1을 선택해주고, 2면 값 2를 선택해주고, 이런 식으로 choose는 선택이라는 의미가 있다. 의외로 좀 간단한 함수예요. 아울러 인덱스, 인덱스는 우리가 이제 굳이 번역을 한다면 색인, 찾아보기. 우리 책 뒤에 보면 이제 인덱스, 색인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개념이에요. 그 대신 행렬, 이 범위에서 행렬에 해당되는 값을 색인, 찾아와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VLOOKUP, HLOOKUP, CHOOSE, INDEX 어렵지 않으니까요. 어렵지 않은 대신 또 시험지에서 잘 나와요. 자, 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 홍정암이라는 사람을 입력하니까 함수 결과 67.5가 나왔어요. 바로 이제 여기 그 평균을 가져오는 개념인데, 그러면 여기다가 만약에 정보왕이라고 입력을 하겠다, 그러면은 87.5 평균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번에 한 엑셀, 그럼 82.5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왔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수식을 줬느냐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VLOOKUP, lookup 찾아라, V 열에서 지혜사를 찾아요. 지혜사는 한 엑셀이라는 이름이죠. 지혜사를 찾는데 어디서 찾느냐, B회사에서 2의 6이요. B회사에서 2의 6이면 여기거든요. 여기까지. 근데 이제 VLOOKUP이라는 거는 열에서 찾는 거니까 첫 번째 열 여기서 찾아요. 그럼 한엑셀이라는 사람을 찾습니다. 정보왕 아니죠? 한엑셀 여기 있네요. 찾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4가 뭘 뜻하냐면 열을 뜻해요. 4열. 네 번째 열을 뜻합니다. 그럼 여기가 1열, 2열, 3열, 4열이거든요. 그럼 한엑셀을 찾았을 때 4열에 해당되는 값은 82.5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82.5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는 맨 마지막에 있는 이 0은 뭘 뜻하느냐? 0은요, 반드시 같은 값. 같은 것. 뭐랑 같은 값이요? 한 엑셀이랑 똑같은 걸 찾아서 가져와라. 이런 뜻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한 엑셀이랑 똑같은 82.5가 온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VLOOKUP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정보왕, 한엑셀, 홍정암 말고 제 이름을 찾아보겠습니다. 홍태성 없죠. 표일에 홍태성이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는 샵 NA 에러가 떨어지는 거예요.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없을 때. 이것도 여러분들 좀 우리가 뭐 에러값 할 때 공부했었지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VLOOKUP에서 찾고자 하는 값이 없을 때 샵 NA 값이 떨어진다. 이것도 알고 가시고. 됐죠? 이번에 이제 HLOOKUP. HLOOKUP 같은 경우는 H, horizontal, 행에서 찾아오는 거죠. lookup 찾아라. GAO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1100을 찾아라. B의 9에서 2의 10. B의 9에서 2의 10이면 여기거든요. 자, 여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제 VLOOKUP, 지금 HLOOKUP인데 VLOOKUP은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표일 표이 보면 생김새가 좀 다르죠. 이렇게 열 개념으로 데이터가 돼 있을 때 우리는 이걸 VLOOKUP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표이 같은 경우는 지금 행 개념이죠. 이건 HLOOKUP. 이 표의 형태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HLOOKUP이다 VLOOKUP이다 알 수 있으면 돼요. 알 수 있겠죠, 분명히.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1100을 찾아오는 건데
여기서 찾아와요. 그런데 여기 E는 뭐냐면 행이에요. 행. H룩업이니까. 그럼 여기가 1행, 여기가 2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100에 해당되는 걸 찾아오는데 1100이 2000입니까? 3000입니까? 아니죠. 제일 가까운 거 1000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1000에 가까운 거 1100이지만 2000은 아니니까 아래로 근사값을 갖고 와요. 그럼 얘를 찾아서 걔에 해당되는 2행값 C를 찾아옵니다. C요. 됐죠? 왜냐면 이 다음에 콤마 0이 없었어요. 아까 A, 그 우리 V룩업에서는 여기 0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0이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값을 찾아오는 게 아니고 근사값을 찾아와라. 아래로 근사치에서 해당되는 값. 됐죠? 그럼 자세한 건 잠시 후에 또 한번 배우기로 하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만약에 1100 말고 우리가 2000 넣겠습니다. 그러면요. 당연히 B가 와야 되겠죠. 그죠? 그럼 2900은요. 뭐가 올까요? 3000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B가 오는 거예요. 됐죠? 3000은요. 당연히 A 등급이 오는 거죠. 자, 이해하셨나요? 자, 이게 바로 H룩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 가겠습니다. 인덱스는 B의 3에서 2의 6이요. B의 3에서 2의 6 어딥니까? B의 3에서 2의 6. 이제 제목까지 같이 성명, 필기, 실기, 평균까지 같이 이렇게 인덱스. 근데 3행 4열. 그럼 여기가 1행, 2행, 3행이 되는 거고. 됐죠? 그러니까 4열은 여기가 1열, 2열, 3열, 4열이 되는 거죠. 그러면 3행에 쭉 가서 4열에 해당되는 거 82.5 찾아오죠. 됐죠? 바로 이게 인덱스 함수예요. 자, 인덱스 함수는 행열에게 해당되는 개념만 찾아온다라는 거죠. 됐죠? 그리고 F1을 누르고요. 이걸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1행 1열 찾아오죠? 1행 1열. 1행 1열 뭐예요? 성명이라는 게 오지 않습니까? 됐죠? 이렇게 인덱스 값은 행열에 해당되는 값을 가져온다. 이렇게 알고 하시면 되고. 이번에 이제 추주 함수예요. CHOSE. 추주. 얘는요. 요 앞에 있는 요 숫자가 1이면 오렌지, 2면 고구마, 3이면 양파, 4면 복숭아, 5면 사과. 됐죠? 그러니까 3이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양파가 오는 거죠. 아주 간단해요.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한 함수입니다. 그럼 여기도 한번 바꿔보죠. 1. 그럼 뭐가 와요? 당연히 오렌지가 와야 되겠죠. 그죠? 2. 그러면요. 고구마가 와야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0. 0이라는 거는 없잖아요. 첫 번째 1이 와야지 오렌지니까. 그럼 밸류 에러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들 알고 가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럼 이번에 0 말고 지금 오렌지 1, 고구마 2, 양파 3, 복숭아 4, 사과가 5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뭘 줄지 아시죠? 6 줘보자고요. 6. 6 줍니다. 그 엔터. 뭐가 오겠어요? 똑같이 밸류가 오는 거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또 간단하게 먼저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VLOOKUP 함수. 자, VLOOKUP. LOOKUP 찾아라. V, 버티칼이란 뜻이고요. 여기 이제 V는 버티칼의 약자다. 그래서 열의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암기 속성. 버티칼. 뭐 스펠링 외우진 않으셔도 버티칼. 열인데. 갈까요? 표의 가장 왼쪽 열에, 왼쪽 열에서 특정 값을 찾아요. 그 다음에 그 지정한 열에, 지정한 열에서 같은 행에 있는 셀의 값을 표시합니다. 같은 위치에 있는, 그죠? 열을 찾아서 찾는 값 뭐고요. 그 다음에 셀 범위 또는 이제 배열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열 번호. 이게 V가 이제 열이니까. 그 다음에 찾을 방법. 아까 이제 0이라는 거는 반드시 똑같은 값. 기억나시죠? 그럼 이제 찾는 방법 좀 다시 한번 좀 가겠습니다. 생략하거나 추루. 추루라는 건 1이에요. 생략하거나 추루 1이면 셀 범위에 똑같은 값이 없을 때는 바로 이거죠. 찾을 값의 아래로 근사값. 아까 잠깐 보여줬어요. 그죠? 우리 H룩업 할 때. 그런데 첫 번째 열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말장난 좀 조심하기로 해요. 그 대신 펠스 일반적으로 아까 우리 0을 줬었죠. 반드시 같은 값 0을 주게 되면 정확한 값을 찾아주고요. 없으면요 샵 NA5류가 떨어집니다. 아까 제가 제 이름 넣어가지고 없어가지고 NA5류 떨어진 거 기억나시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vlookup 함수에서 나머지 찾을 값 범위 10번은 다 아시는 건데 이거 찾는 방법 타입에 대해서는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생략하거나 1이다 그러면 찾을 값의 아래로 근사값이에요. 그 대신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어야 된다. 말장난 조심하시고요. 그 대신 펠스 0이다 반드시 같은 값 없으면 NA 오류가 떨어진다. 요거 여러분들 말장난 좀 조심하시고요. 됐죠? 그러면 또 이것도 예제를 가지고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요번에는 이제 여기죠. 자, vlookup 여기 보면 이제 지역명 요금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택배 요금이겠죠. 서울은 5,000원이고 이제 천안 만원, 뭐 대전 15,000원, 양산 2만원, 부산 3만원 싸네요. 뭐 예제니까 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역을 입력하게 되면 그 지역에 해당되는 금액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고 입력해서 서울 5,000원 오죠. 천안이요. 천안 수식이 지워졌네요. 자, 천안 여기다가 천안 그럼 만원 그죠? 그 다음에 뭐 양산 양산 2만원 오죠? 부산 자 이런 식으로 오게끔 아까 이제 부산 했는데 부사 그러니까 이제 샵 N에 우리가 떨어졌어요. 부산 됐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수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넣어야 되느냐 지금요 지역명 요금 이게 생김새가 이게 지금 hlookup입니까 vlookup입니까 열 개념으로 데이터가 되어있죠. 그러니까 vlookup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vlookup이고 b의 1을 찾아라. b의 1 요거요 요 값에 따라서 금액을 찾는 거죠. 범위는요 d의 1에서 2의 6 d의 1에서 2의 6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됐죠. 그 다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열은 뭐예요. 요금이니까 1열 2열 그러니까 2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뒤에 0이 왔어요. 0이 오면 뭐라 그랬었어요? 반드시 똑같은 거. 서울, 천안, 대전, 양산, 부산 반드시 같아야 돼요. 그죠? 지역명이니까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지역명이 근사치가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됐죠? 다시 한번요. vlookup 이 테이블 표 자체가 생김새가 vlookup이에요. 열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값은 요금이니까 1열, 2열. 그러니까 여기가 2가 오는 거고 반드시 똑같은 값 0 범위 그 다음에 찾고자 하는 값 B의 1 부산 그럼 vlookup 됐죠. 이렇게 해서 원하는 요금을 갖고 오는 예제 어렵지 않죠. 또 하나 갈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수미양가인데 얘 같은 경우는요 우리 수미양가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성적 그 개념이에요. 그런데 0점에서 59점까지는 가고요 그죠. 60에서 69까지는 양. 그 다음에 70 미죠? 그럼 70부터 79까지가 미가 되는 거고 또 80부터 89까지가 우가 되는 거고 그죠? 90점 이상은 수가 되는 거예요. 물론 좀 더 세분화할 수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서 이렇게 좀 세분했습니다. 그 좀 나눴습니다. 더 세분화하려면 이제 5점 단위로 세분하면 좋은데 일단요 여기다가 수식을 어떻게 세우냐면 이 사람 평균이 50이에요. 홍길동 평균이 50입니다. 50이면 이 사람이 수미양가 중에 뭡니까? 가죠, 가. 83은요, 우. 90은요, 수. 70 이상이니까 77, 미. 63은요, 양이죠. 이걸 갖고 오는 수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바로 여기입니다. vlookup. 얘가 지금 생긴 게 vlookup 아니겠습니까? 그죠? 2의 2. 2의 2가 뭐예요? 평균에 따라서. 달러 A, 달러 8, 달러 B, 달러 13. 자, 드디어 절대 참조가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같은 경우는 한 번만 구하고 말았지만 지금 여기다 수식을 입력한 다음에 채우기 핸들로 우리가 드래그 또는 더블 클릭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식을 복사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은 반드시 절대 참조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절대 참조로 해야 된다. 절참으로 가야 된다. 됐죠? 또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는 2열 아니겠습니까? 1열, 2열, 수미양가 바로 이거죠. 그런데 뒤에 콤마 0이 없어요.
반드시 똑같은 값이 아니죠. 왜냐하면 성적이니까 아래로 근사치 갖고 올 거거든요. 그죠? 이렇게 됐을 때는 뒤에 0을 생략한다. 또는 1을 넣어줘도 되고 true 넣어줘도 되고 아까 그 말씀드렸었어요. 생략하거나 그죠? true 또는 1이거나 아래로 근사치 찾는 거죠. 그리고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를 한다라는 거죠. 이러면 해당되는 점수에 맞게끔 나온다. 그럼 여기서 제가 컨트롤 틸트를 누르겠습니다. 컨트롤 틸트를 눌러서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평균 이미 배운 함수니까 여기 보면 vlookup 썼다라는 거 이거 알고 계시는 거고 2, 3, 2, 4, 2, 5 2, 6 이거 여기는 상대 참조 변해야 되죠. 그 대신에 여기 달러 A, 달러 8, 달러 B, 달러 13은 안 변해요. 절대 참조를 줬기 때문에. 왜? 이 구간이 절대로 변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참조 준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둘둘둘둘둘둘둘 이건 당연히 2열이니까 여기 당연히 똑같은 거고. 됐죠? 그래서 vlookup 함수에서도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수식을 복사하고자 할 때는 이 해당되는 범위는 반드시 절대 참조 줘야 된다.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이렇게 성적처럼 반드시 똑같은 값이 아닐 경우에는 뒤에 콤마 0이 오는 게 아니고 생략해버린다. 아래로 근사값이니까. 됐죠? 네, 됐네요. 이게 바로 vlookup입니다. 됐죠? 그래서 vlookup을 이용해서 패스를 0으로 지정한 경우, 그 다음에 생략한 경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가 뭐 해드렸냐면 여기 보니까 이제 방금 전에 우리가 배운 수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뒤에다가 true를 줬어요. 또는 2를 줬어요. 생략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이건 이제 생략한 경우고 생략, true, 1 다 같은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이번에 A 출급 가겠습니다. hlookup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행에서 찾아라. horizontal 행에서 찾아라. 표의 가장 첫 행에서 특정 값을 찾아요. horizontal이니까 값을 찾아서 지정한 행에 해당하는 열의 셀 값을 표시한다. 그래서 찾을까 보고 마찬가지로 범위 오고요. 그 다음 행번호가 와요. hlookup이니까 그 다음에 찾을 방법 타입이 옵니다. 찾을 방법도 똑같아요. 생략되거나 true 1이면 찾을 값의 아래로 근사값 마찬가지로 오름차순 정렬 됐죠? 얘는 이제 행 개념이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 다음 패스 0 반드시 같은 값 정확한 값 그렇지 않으면 없으면 샵 NA 오류가 떨어진다. 됐죠? 가겠습니다. 얘도 직접 hlookup.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음이 안가가 생긴 게 수음이 안가 생긴 게 오름차순 0, 60, 70, 80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는 거 눈치채셨죠? 생겨먹은 게 바로 hlookup이죠. 그죠? 바로 이렇게 가로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그래서 형태를 봤을 때 표의 형태를 봤을 때 아, hlookup, vlookup 금방 감 잡으셔야 돼요. 그럼 얘는 당연히 hlookup이 되는 거고 자, 수식을 어떻게 줬냐면 는 hlookup 2에 2, 2에 2 뭐예요? 평균이죠 당연히. 얘 보세요. 절대 참조되어 있는 거 달러 A, 달러 9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요? 달러 F, 달러 10까지 그죠? 우리가 원하는 값은요 1행, 2행 1행, 2행 그러면 50을 찾아요. 0 아니지 않습니까? 60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아래로 근사치죠. 50이라는 점수는 가거든요. 그러니까 60이 아래니까 아래로 근사치 얘를 찾아요. 자, 행에서 찾았습니다. hlookup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요 우리가 원하는 값은 1행 2행이에요. 1행 2행 그럼 얘랑 같은 2행에 있는 거 가죠. 가. 그러니까 가를 갖고 온다는 얘기죠. 83은요 83은 90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80에서 갖고 와야 되죠. 그럼 얘 우 갖고 오는 거죠. 2행 90은요 90 여기 바로 얘는 같은 값이니까 수가 오는 거죠. 97 100 해도 수가 오는 거죠. 77은요 80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찾아요. 거기서 2행에 해당되는 값 미 됐죠? 63 70 아니지 않습니까? 60을 찾아요. 1행 2행 2행에 해당되는 양 오지 않습니까? 됐죠?
역시 마찬가지로 뒤에 콤마 0 펠스를 생략한 경우에요.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예제 가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택배요금인데 서울, 천안, 대전, 양산, 부산입니다. 그럼 얘는 지금 지역명하고 요금 생긴 테이블 자체가 표 형태가 무슨 룩업이에요? H룩업이라고 금방 감 잡으셨죠. 가로 형태로 돼 있으니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안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천안, 천안 만원, 그죠? 그 다음에 대전, 양산은 제대로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부산, 부산 없어요. 샤베네 똑같은 값을 찾아봐야 되는데 없으니까. 서울 제대로 오죠. 됐죠? 세울 없어요. 그러니까 샤베네 됐죠? 성, 이것도 마찬가지. 서울 제대로 오죠? 자, 그럼 어떻게 함수를 줬는지 보겠습니다. 눈에 H를 겁 행해서 찾아라. B의 완을, P의 완 예를요, 서울을. 근데 여기 A4, F5. 왜 여기는 절대 참조 안 줬을까요? 이거는 수식을 복사하지 않잖아요. 이해하셨죠? 아까처럼 수식을 복사한다 그랬을 땐 절대 참조를 주겠지만, 여기서는 요 함수만 한 번만 주고 끝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절대 참조 안 준 거예요. 자, 이거 뭐예요? 2는요? 1행, 2행. 그 0은 뭐예요? 반드시 같은 값. 그러니까 아까 세울, 뭐 부사, 그러면 샵 NA 오류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반드시 같은 값을 갖고 오기 때문에. 됐죠? 0 대신에 펠스를 줘도 되고요. 됐네요. 어렵지 않죠? 그 사람들이 V룩업, H룩업 뭐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추주 함수 가겠습니다. CHOS 추주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얘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간단하다고 그랬었어요. 제가 요 번호가 1이면은 인수 1로 가고 2면 인수 2로 가요. 됐죠? 그 다음에 아까 0이거나 없는 번호, 그러면 밸류 에러가 떨어진다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번호가 분수 이렇게 입력할 리도 없겠지만, 분수에게 되면 소점 이하를 잘라서 정수로 변환해 준다.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말장난 조심하시고요. 됐죠? 그럼 직접 예제를 한번 봐야 되겠죠? 주수하고 미드 하면서 합쳐진 건데, 실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예제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우리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우리 미드 함수 배웠죠? 중간에서 잘라오는 텍스트 함수. B의 2를 주민등록번호 여기서 여덟 번째에서 하나가 뭡니까? 여덟 번째에서 하나가요. 우리 둘, 넷, 여섯, 요거 대시 일곱, 그 다음에 요거 1. 1이면 뭐예요? 남자죠. 그러니까 미드에 의해서, 미드 B의 2, B의 2에서 여덟 번째에서 하나, 요거 자체가 주민등록번호 1, 2, 3, 4, 그죠? 1, 2, 3, 4 뽑아오는 예제예요. 이해하셨나요? 3은 뭐예요? 2000년도 이후에 태어난 남자 같은 경우는 3이고 여자 같은 경우는 4가 부여돼요.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의 연령대는 그죠? 남자가 1이고 여자가 2죠. 3, 4는 모르는 분도 계세요. 3, 4도 사용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함수에 의해서 1, 2, 3, 4가 와요. 우리 예제에서 이제 1하고 2밖에 없는데, 그런데 1이면 남자, 땡땡이 남자, 땡땡이 반드시. 2는 여자, 3이면 남자, 4면 여자. 이러면 주민등록번호에 의해서 남자, 여자 구분이 되는 예제예요. 우리 시험 문제는 추주만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쉬우니까. 미드하고 합쳐버리면 되죠. 우리 미드도 시험범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주하고 미드 합쳐버려서 1, 2, 3, 4. 그러면 남녀, 남녀가 다 구분돼서 온다는 얘기죠. 자, 지우고요. 가겠습니다.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이니까 여덟 번째 남자, 2, 여자, 여자, 남자, 남자, 여자, 남자. 됐죠? 그러면 여기 우리 한번 여기 바꿔볼게요. 제가 3으로 바꿔보겠습니다. 3. 그럼 남자 맞죠? 여기도요. 4. 그럼 여자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여기 그 남자였으니까 이번에 여기 4, 그 4로 한번 바꿔볼게요. 여자 바뀌지 않습니까? 됐죠? 여기 같은 경우는 1이었으니까 우리 뭘로 바꿀까요? 4로 바꿀까요? 4로 바꾸면 여자 바뀌지 않습니까? 됐죠? 그래서 이 추주함수하고
미드 함수를 합쳐서 그 주민등록번호 여덟 번째 자리 한 자리를 가져와서 1이면 남자, 2면 여자, 3이면 남자, 4면 여자. 이 예제는요, 실무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예제다라는 거죠. 주스미드. 됐죠? 네. 어렵지 않고. 우리 추조 하나가 또 있네요. 자, 이 같은 경우는 또 재밌어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이미 그 랭크에 대해서는 배웠지 않습니까? 한번 더 가죠. 는 랭크, 순위를 구하라. CSA. CSA라는 건 이제 달리기. 그 미국의 벤 존슨이라는 선수가 11초예요. 그럼 여기 이제 우리 랭크에서 반드시 그 범위 CA 달러시 달러사 달러시 달러사 여기서부터 달러시 달러 8까지는 반드시 절대 참조 줘야 되는 건 이미 배웠었어요.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 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뒤에 2를 줬어요. 2를 줬다는 건 뭐냐면 낮은 점수가 1등. 그죠? 낮은 점수가 낮은 숫자가 낮은 점수가 1등이 되게끔 할 때 2를 준다 말씀드렸었어요. 0이 아닌 수 기억나시죠? 이거 기억 못하시면 여러분들 빨리 랭크하면서 다시 공부하고 오셔야 돼요. 이거에 의해서 순위를 구했습니다. 그죠? 그랬는데 이 우리 지금 목적은 이 예제가 아니고 바로 여기에요. 그럼 뒤에 사의 순위에 따라서 1등이면 금이고 금메달, 2면 은메당 은메달, 3면은 3등이니까 동메달이죠. 아시죠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예제를 는 choose 선택하라. 뒤에 4에 의해서 뒤에 4는 순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등이면 금, 2등이면 은, 3등이면 동, 4등이면 공백, 여기 5등이면 공백. 됐죠? 그러니까 2등이면 뭐예요? 은. 1등이니까 금, 3은 동메달, 4하고 5는 공백. 됐죠? 이런 예제. 이것도 또 실무에서 사용될 수 있는 예제죠. 그래서 주조 함수는 혼자 쓰면은 좀 생뚱맞은데 이렇게 다른 함수랑 연결하면 굉장히 훌륭한 함수가 되는 거죠. 특히 방금 전에 배운 이 추즈, 추즈하고 미드 합쳐서 우리 저 주민등록번호 여덟 번째에서 한 자리 잘라와가지고 남녀 구분해 주는 거, 이거 여러분들 실무에서 잘 알고 계시면 도움 되시는 거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추즈 함수에 대해서 공부했네요. 또 가겠습니다. 인덱스 함수. 자, 우리 인덱스 함수도 또 쉬워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었어요. 인덱스가 세 개라는 의미가 있어요. 찾아보기. 근데 뭘 찾냐? 행과 열 번호에 의해서 찾아온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가겠습니다. 요 예제 되게 재밌는데. 인덱스. 자, 이거 뭐냐면요. 제가 학년은 1학년, 2학년, 3학년이고 색깔로 구분하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학과 코드예요. 학과 코드를 이제 번호로 했습니다. 인덱스 함수를 위해서. 그러니까 1학년인데 1학과는 강의하는 데가 대강당이고요. 됐죠? 2학년인데 학과 코드가 3이에요. 그러면 체육관에서 수업합니다. 그런 예제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학과 코드 2, 그 다음에 학년 1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해보세요. 학과 코드 2에다가 학년 1이에요. 어디서 강의합니까? 소회의실. 됐죠? 사행 2이에요. 4. 학과가 4예요. 그 다음에 학년은 2학년입니다. 어디요? 노천국장. 학과가 2예요. 눈으로 찾고 계시죠? 학년 3학년이에요. 그러면요, 303호. 됐죠? 학과가 5입니다. 그 다음 학년이 2학년이 어디에요? 111호죠. 그걸 갖다가 이제 눈으로 찾는 게 아니고 함수를 찾아라 이거예요. 함수를 찾을 때 어떻게 찾겠냐라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제가 여기서 F2 한번 눌러볼게요. F2 누르면 이제 색깔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는 인덱스, 달러 C, 달러 2, 달러 2, 달러 6이에요. 범위 보셨죠? 달러 C2예요. C2 어디서부터인지 지금 눈에 보이시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달러 C2. 여기서부터 2의 6까지 여기죠. 인덱스가 원하는 부분은 이 노란색 부분이에요. 그 중에서 찾아라. G의 3은 뭐냐면 여기죠. 학과 코드. 그 다음에 H3은요 학년 코드가 들어오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학과 코드하고 학년 코드에 의해서 행렬이 결정이 되면서 여기서 찾아와라 이거죠. 그러니까 재밌는 예제죠. 이렇게 되면은 강의실이 딱딱딱 구분돼서 찾아온다라는 뜻이에요. 됐죠? 바로 그런 예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학과 코드 5로 가고요. 그 다음에 학년은 3학년으로 가겠습니다. 3. 바꾸는 순간 소강당. 바뀌죠? 바로 이게 인덱스 함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제 같은 경우는 또 실무에서도 사용 가능하겠죠.
인덱스 함수 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이 되겠네요. 기타 찾기와 참조 함수인데 어렵지 않아요. 가겠습니다. 컬럼이라는 거 C-O-L-U-L 컬럼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열 번호예요. 열. 우리 열받아 C 그죠? 언더더 C가 아니고 열받아 C 그죠? 컬럼 C 그러면 열이에요. 그 다음에 컬럼스 뒤에 S가 붙으니까 얘는 열 번호지만 얘는 열의 수 열들의 수. 그 다음에 R-O-W 로 그러면 행번호예요. 행번호 됐죠? 그 다음에 로 S S가 붙었으니까 행수 됐죠? 가겠습니다. 컬럼 열받아 C 컬럼이에요.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R-O-W 로 행이에요. 이것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데 얘네들도 알차게 또 실무에서 사용될 수 있어요. 가겠습니다. 이번에 여기죠. 컬럼부터 가겠습니다. 자, 컬럼인데 지금 그냥 컬럼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로 했어요. 지금 여기죠. 컬럼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여기 지금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바로 한 건데 1이 왔어요. 1. 아까 컬럼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열이라고 그랬죠. 열. 지금 이 A열이 1열이지 않습니까? 1열, 2열, 3열, 4열, 5열, 6열 됐죠? 우리 관심사는 A, B, C, D 그 열이에요. 바로 이 컬럼 함수가 그런 뜻이고 자 여기는요 컬럼 B의 6 B의 6이 몇 열이에요? 2열 그 다음 여기는요 D의 2가 몇 열이에요? 4열 됐죠? 컬럼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컬럼스는 뭐예요? 컬럼스는 열들의 수 아니겠습니까? 자 F1을 제가 눌러볼게요. 그럼 B의 1에서 D의 4까지 몇 열이에요? 3개 열이 합쳐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이 온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컬럼스 가로 열고 그 다음 브레이스 가로 그 다음 1, 콤마 2, 콤마 3 그 다음에 세미콜론 4, 콤마 5, 콤마 6 그 다음 브레이스 가로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배열이거든요. 배열 그래서 1, 2, 3이 바로 열이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은 행이에요. 행 그러니까 1, 2, 3은 열 1, 2, 3 자체가 열이 되는 거고 4, 5, 6 얘도 마찬가지예요. 열이죠. 세미콜론이 하나 있죠. 그러니까 1행, 2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컬럼 수는요 3이 되는 거예요. 이따 이제 로 할 때 로 S 할 때도 이제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로 가겠습니다. 로 이 로 함수는 뭐가 재밌냐면요 지금 여기다가 제가 는 R-O-W 그냥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엔터 치겠습니다. 1 나왔죠. 행의 수를 구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기 여기가 1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 쭉 누르면요 2행, 3행, 4행 여기에 행이랑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됐죠? 5행, 6행, 7행, 8행 9, 10, 11, 12 같은 행이죠. 그럼 뭐 이 함수가 뭐 대단하냐? 대단 안 하죠 보기에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1년 번호 한 다음에 우리 실무에서 많이 쓰거든요. 그럼 1년 번호 여기가 1이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는 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여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마이너스 1을 해주면 1번이 왔죠. 그리고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 하게 되면 번호가 오죠. 그죠? 좋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이제 아이고 번호 할 때 우리 이렇게 번호 줘도 되잖아요. 그죠? 여기도 만약에 1년 번호다 했을 때 그죠? 그러면 이제 얘나 얘나 같은 1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얘에서 이런 거요. 여기 5번서부터 해서 7번까지를 제가 지우겠습니다. 삭제 그죠? 삭제했을 때요 왼쪽에 있는 거는 1, 2, 3, 4, 5, 6, 7, 8, 9 지웠는데 제대로 다시 번호가 매겨졌죠. 여기는요 4에서 5번 보세요. 5, 6, 7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냥 복사해서 쓴 거하고 로 함수를 쓴 거하고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실무에서 많이 사용돼요. 이해하셨나요? 그게 로 함수예요. 행의 번호를 뽑아준다. 단순히 그렇게만 알면 뭐 어디다 쓰이겠느냐 별 뭐 재미없을 것 같다. 하지만 이럴 때 막강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얘기죠. 여기 보세요. 그죠? 자 요래서 따로 하나 해드렸고 그 다음에 R-O-S 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행이죠. B의 5가 뭐예요? B의 5가 여기지 않습니까? 몇 번째 행이에요? 5행이니까 5가 오는 거고 당연한 거고 그죠? 얘 이제 R-O-S C의 1에서 2의 5 자 C의 1에서 2의 5 그럼 뭐예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5개 행 그죠?
그 다음에 로에스, 아까 제가 1콤마 2콤마 3 이게 열이니까 3열이 되는 거고, 세미콜론으로 행을 구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 2, 3, 세미콜론 4, 5, 6. 그러니까 2행이 되는 거예요. 1, 2, 3이 한 행, 4, 5, 6이 두 번째 행. 그래서 2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컬럼에스하고 알로에스는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확 눈에 와닿는 예제는 없어요. 하지만 로 같은 경우는 아까 요거 굉장히 좀 눈에 닿는 예제였었죠. 실무에서도 많이 이용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찾기 참조함수 어려우신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그 특히 그 VLOOKUP하고 HLOOKUP 시험 문제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추조함수, 미드함수하고 섞여가지고 중민동 번호가지고 그 남녀 구분해 주는 거, 그것도 좀 반드시 좀 실무에서도 많이 이용되니까 잘 신경 쓰시고, 인덱스 함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제를 잘 사용하면 훌륭하게 사용될 수 있는 함수죠. 뭐 컬럼하고 컬럼스, 로하고 로에스는 여러분들 예, 그 개념만 좀 잘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 그 마지막 함수 시간이죠. D함수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